어려워하는 거는 이 기능을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진짜 어려운 거지. 기술 습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번외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항상 사용하는 장비들이라면은 번외로 가끔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끔 사용하는 거는 짐벌 위빌S인데 저는 짐벌도 쓰는 거 되게 재미를 느껴요. 약간 힙한 뮤직비디오 같은 거는 위빌S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 나쁘지 않아서 휴대성도 간편하고 가끔 사용합니다. 그 뒤에 보이는 4K 모니터, 4K 모니터 LG 건데 이거 상품명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좋지만 그렇다고 이걸 사라라고 그런 급은 아니어서 오히려 색 보정할 때는 맥북이나 아이맥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보니까 그거에 맞게 색 보정을 하면은 그게 정확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색 보정을 해요.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더빙할 때는 컨덴서 마이크도 USB로 바로 연결해서 쓰는 거하고 5인페하고 연결해서 쓰는 거 하고 있는데 저는 5인페하고 연결을 해서 써요. 이걸로 커버 유튜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오래됐어요. 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퀄리티가 더 높아지거나 그런 건 없어서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스피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더빙을 했을 때 날카롭게 해주거나 음질을 더 좋게 해주거나 그거를 귀로 들을 때는 모니터링 스피커, 이거 10만원짜리일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고, 이거 제품명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찾기도 귀찮아요. 10만원일 거예요. 모니터링 스피커 그리고 모니터링 헤드셋. 모니터링 헤드셋하고 그냥 음악용 헤드셋하고 달라요. 이거는 뭐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와 믹싱할 때와 그때 사용하는 헤드셋이기 때문에 음악 감상용으로는 되게 심심할 거예요. 이것도 10만원 언저리일 거예요. 7만원인가? 그 다음 삼각대. 지금 그냥 이렇게 거치한 삼각대는 그냥 5만원짜리 아무거나 샀는데 삼각대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만 돈이 없다면 그냥 가성비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조그만 거 요즘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협찬 이런 거는 그렇게 받는 편은 아닌데 이게 이 스타트업 회사가 제품을 보내드릴 테니 영상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이거 사용해보고 피드백만 조금 저희한테 전달해달라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부담 없이 그냥 받았어요. 네, 이건 뭐 광고도 아니고 영상에서도 노출 안 해도 되니까 전 부담이 없죠. 그리고 스타트업이니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저 이거 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진짜 자주 사용했어요. 왜 자주 사용하냐면은 원래는 이걸 자주 사용했거든요. 맨프로토 가볍고 작으니까 밖에 들고 갈 때 큰 삼각대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조그마하고 조금 무게감 있는데 단단하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걸 어디다 써?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그냥 조그만 삼각대니까 이 정도예요. 이게 크기가 다예요 이 정도. 근데 진짜 많이 써요. 어디 만약에 캠핑에 놀러 갔을 때 큰 삼각대는 진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그냥 피고 쪼그려서 뭐 라면을 먹는 거 찍는다든가 그런 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저가 이 정도 높이니까 데스크에서 촬영할 때는 이거 놓고 촬영을 해요. 이거 그냥 이 정도니까. 트라이도트? 이름이 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ND필터. 전에는 ND필터는 전에 정말 나는 영상 제작하는 게 재밌고 이런 거 하나하나 쓰는 게 재밌었을 때가 있잖아요. 이 문자 그때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냥 상업영상 아니면은 다 조리개 우선 모드 자동 모드로 찍습니다. 프레임의 곱하기 2 그거 지키면 좋지만 퀄리티도 높아지지만 그게 만약에 너무 귀찮고 영상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싶으시면 자동으로 찍거나 셔터 스피드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세요. 이 ND필터는 꼭 필요한 존재는 맞는데 영상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귀찮다면은 유튜브용이나 개인적인 그냥 작품이나 그런 거는 그냥 셔터 스피드를 올리고 밝을 때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뭐가 있나. 약간 돌릴 때 느리게 이거를 촬영할 때 그때 사용을 했는데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돌림판 얍. 가끔 사용해요. 유용하게 화장품 광고에도 사용했어요 이거.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이거 재밌다. 그 다음 이거 다이소에서 이거 한 2,000원인가 산 크로마키입니다. 크로마키
제품 촬영할 때 크로마키 사용해서 놓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오늘은 최소한의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 약간 돌핀의 장비 소개 시간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사용하는 장비 그리고 가끔 사용하는 장비 이렇게 나눴잖아요. 가끔 사용하는 장비는 꼭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하겠다 그때만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장비들 소개시켰을 때 그 장비들 꼭 그 장비들이 아니어도 되니까 거기에 근접한 다른 브랜드들 사용하시면은 영상 공부를 하겠다 그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비는 되고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제 딱 1년 됐는데 이렇게 창피하면은 저는 유튜브랑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까지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봐요 안녕